안녕하세요. 자, 이제 동형 모의고사가 시작됐네요. 시험들은 잘 보셨어요? 일단 평균은 거의 다 시험지는 내셨고 66.7. 너무 잘하신 거죠? 평균은 66.7 나왔다. 뭐 해설 강의 안 듣고 다 집에 가셔도 될 정도야. 잘하셨고. 일단 잠깐 좀 보죠. 동형 모의고사 준비할 거. 한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일단 시험 보기 전에 전범위를 무조건 공부하고 오셔야 이 시험 보는 거에 의미가 있어요. 그냥 시험만 본다는 건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내가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특강집이라든지 교재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공 들여서 적어도 한 번, 두번 이상 봤던 교재를 전범위로 공부하신 다음에, 공부를 하오신 다음에 시험을 보셔야 돼요. 이제 시험만 보면 또안 되고, 이때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 공부할 때 적어도 내가, 야, 이 테마에 문제가 나오면 맞아야 되겠다. 이 테마는 맞아야 되겠다. 그럼 적어도 내가 24개 이상은 어디에서 맞을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 수치화가 될 거예요. 이걸 좀 확인하고 있어야 마음속에 내가 좀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긴장 초조감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항상, 야, 이 문제 나오면 맞을 거야.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나오면 맞을 거야. 토지분류 나오면 맞을 거야. 토지의 특성 맞을 거야. 또 감정평가 규칙 나오면 맞을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최소 몇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계산 문제는 그러면 2개 정도는 내가 풀어야 되겠네. 어느 정도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대비하려면.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맞아야 될 거에 문제 개수의 수치화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건 뭐 중요하죠. 우리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다 보니까 실전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단 1차에 민법과 학계론 두 과목이 있는데 뭘 먼저 봐야 될까라고 할때뭘 먼저 봐야 돼요? 학계론을 먼저 봐야 되는 건 아니고 자신 있는 걸 해야 돼요. 내가 잘 공부가 됐던 거. 잘 했던 걸 먼저 보는 이유는 아, 이걸 꼼꼼히 해가지고 높은 점수를 맞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내가 시간 배분을 내가 준비했던 대로 할수 있도록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라면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가 이렇게 등장했을 때 모르는 문제는 빠르게 스킵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모르고를 내가 구분 못하면 시간을 많이 뺏길 수 있으니까 학개론을 좀더 잘하고 자신 있다라면 알고 모르는 게 분명하다라면 첫 번째 볼 때는 절대로 35분, 40분 넘어가지 않게 마무리를 짓고서 다음 과목으로 넘어갈 수 있게 시간 배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먼저 푸는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시간 넘어가지 않게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걸 빠르게 풀어낼 수 있다라면 그런 과목을 먼저 선택해서 보시는 거고, 시간 분배 잘하고 답안지 마킹하는 것도 연습해야죠. 이제 동영을 처음 보다 보니까 뭔가 좀 긴장감이 좀 들죠. 긴장감을 좀 없애야 돼요. 긴장 초조는 합격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긴장 초조한다고 해서 뭐 시험 잘 보면 너무 좋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고 실수를 하게 돼요, 무조건.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야, 내가 공부했던 것만 실수하지 않고 풀어내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합격 점수가 안 되는 실력이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실수하지 않고 온전히 공부했던 거 풀어낼 수 있어서 나중에 정말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적게 생길 거니까, 답안지 시간 배분을 잘할 때내 공부할 것만 풀어내면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긴장 초조가 없어서 내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꼭 명심하시고, 자, 필수 문제 정리해야죠. 매년 나오는 문제 제가 해설 강의하면서 이 문제 무조건 맞아야 돼. 이거 틀리면 준비가 아직 덜된 거다. 이런 얘기 할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틀려도 되는데, 앞으로 남은 3, 4주 동안에는 무조건 그 내용을 다 정리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수 문제 부족한 개념을 잘 채워서 해설 강의 들으면서, 해설 강의 들을 때는 막 옮겨 적는 거에 이제 집중하면 안 돼요. 딱 수업 듣고 아는 것들은 제끼고, 아는 것들은 이제 맞았던 건 들어도 이거 기억이 안 나네라고 생각하더라도 시험장 가서 내가 맞았던 건 다시 기억이 안 나도 찍어도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틀렸던 걸잘 봐야 돼요. 틀렸던 건 공부를 해도 다시 나오면 또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항상 틀린 문제 체크하고 잘 정리하고 해설 강의 활용해서 좀 부족하다 그러면 자기 공부했던 교재로 찾아서 정리를 해 나가셔야 돼요. 자, 이거 지켜야 돼요. 최소. 이래야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남은 네 번에 걸쳐서 동형 모의고사 볼 때마다 실력이 5점, 5점, 5점씩 이렇게 팍팍 올라갈 수 있으니까 2시간 이상은 최소 복습을 하셔서
모의고사에서 공부했던 거, 틀렸던 거, 다시 알아야 될 것들 교재로 영상을 듣는 건 이제 줄여야 돼요. 야, 공부가 안 되니까 다시 또뭐 어떤 영상을 뭐 특강을 하루 8시간짜리 다 들으면 뭔가 좀 좋아질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뭐 물론 특강 듣는 것도 영상 듣는 것도 좋긴 한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해 안 된다라면 그 해당되는 부분만 영상을 듣고 나머지는 스스로 읽고 정리하고 머릿속에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은 가능한 최소한 줄여야 된다. 영상 보지 말고 책을 혼자 보셔야 돼요. 문제 풀어보시고 책을 보셔야 된다. 자, 쪽집게 백선과 핵심 체크. 이두 개만 잘하면 사실 백선에 있는 내용 모두 다 설명했던 내용 문제가 나왔어요. 백선을 완벽히 이해하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네, 새로운 유형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답을 찾는데 배우지 않은 걸낸 적은 없고 백선에 다 들어가 있고 핵심 체크를 열심히 했다라면 이때 수업할 때 우리 특강 했었죠. 최근에 핵심 체크하고 투자 간평을 했었는데 이때 했던 내용 계산 문제, 경제론이나 금융론에 네 문제 빼고 나머지는 다, 즉 36문제는 다 핵심 체크에 설명했던 문제를 냈던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다라면 내가 뭘 놓쳤는지 잘 체크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길 바래요. 자, 우리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1번에. 자, 부동산의 개념과 활동에 대해서 옳은 거. 자, 1번에 보니까 준부동산이라고 나왔네요. 준부동산은 부동산에 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을 말하는데, 이건 어디에 포함된다?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거죠.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고 해야죠. 협의의 부동산 하면 토지 정착물, 광의라고 나오면 덕에 준부동산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토지 건물 이렇게 나오면 얘를 일체로 거래됐을 때 합쳐서 이루는 말을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의 개념을 법경기로 이해해 나가는 걸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자, 3번에 보니까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라고 나왔네요. 관련 서비스업.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사후 관리니까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 부동산 관리업과 나머지 중개 자문 감정평가 업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외워놓고 있어야죠. 자, 부동산의 업을 구분할 때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구분하고 임대 및 공급업은 부동산 임대법과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개공이라 그랬어요. 이때 부동산 공급업이란 말을 쓰지 않고 개발 및 공급업, 관련 서비스업에 부동산 관리업, 중개 자문 감정평가. 이거 나올 때 암기 코드가 무조건 하나 떠오르고 있어야 돼요. 뭐는 해당되지 않는다? 건금투 기관은 건금투 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건설업, 건축업 쓰지 않고, 금융업 해당되지 않고, 투자업 관련 없고,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 즉, 시설 관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 자연은 기술적 물리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고. 5번에 보니까, 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알아서 잘 자란 나무죠.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죠. 다만 독립정착물은 아니고 종속정착물이죠. 종속정착물. 중개 대상이 될수 있어요. 될수 있죠. 단, 토지와 분리해서 중개할 순 없고 토지에 속한 상태로 중개 대상이 될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답은 5번이고. 자, 두 번째 보죠. 자, 오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진 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틀린 걸 찾으라는 것보다 옳은 걸 찾으라는 게 많았다 뿐이었어요. 지문은 다 우리 기출 지문 했던 내용들인데. 그래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을 때 모든 지문을 읽으면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답 나오면 안 읽고 넘어가는 연습을 꼭 해보라고 제가 계속 문제 풀 때마다 얘기했던 걸좀 따랐어야 충분히 시간 내에 풀수 있었을 거예요. 하셔야 돼요. 해보시면 실전 시험에서도 그렇게 하면 시간도 줄이고 점수도 오히려 높아지는 걸 경험할 거예요. 1번에, 아, 이건 했던 거고, 2번에. 자, 토지 용어 무조건 맞아야죠. 지가 공시 나오면 이건 뭐다? 표준지 공시 지가. 지가 변동률 조사를 위해 선정한 건 표본지. 지가 공시 나오면 표준지. 자, 1단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여러 필지를 우리가 말할 때 덩어리를 1단지라고 하면 몇 필지 이상?
두개 필지 이상을 여러 개라고 하는 거야. 하나 이상이 아니라 두개 이상의 덩어리를 1단지. 얘가 불가분의 관계 있으니까 무슨 평가한다? 일괄 평가한다. 우리 관중평가에서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일체 거래되거나 불가분에 있으면 일괄하고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고 일부도 평가할 수 있다, 부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3번에 보니까 물에 침식되어서 수면 밑으로 물에 잠겼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다 뭐다? 포락지. 자, 4번에 이행지. 이게 이제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이렇게 좀 어렵게 나왔어요. 물론 어렵진 않아. 좀 새로운 유형이 나와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 이행지는 이내죠. 이내. 용도적 내에서. 그럼 보죠. 용도적 지역이 뭐예요? 용도지역 얘기하는 거죠. 용도적 지역이나 용도 지역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용도 지역의 분류 중에서 세분된 지역 내에서라고 나왔어요. 용도 지역,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건 다 쓸데없는 얘기고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 지역을 세분하면 세 개가 있었어요. 뭐?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세 개. 세 개 뭐예요? 택지, 농지, 임지만을 용도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감정평가상. 그러니까 용도 지역의 분류 중, 이 분류 중 세 개가 뭐예요?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뭐예요? 이행지.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조만간에 다음 주에 아마 토요일 날 무료 특강으로 35회 감정평가 문제, 우리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거 한 30문제 정도만 제가 풀어드리고, 문제 풀고 풀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 거니까 시간 내시면 오셔서 수업 들으셔도 되고, 실시간으로 들으셔도 되고. 자, 5번에 보죠. 자, 건부지 중에 건폐율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는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하죠. 토지 분류. 그러니까 4번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틀렸다, 그래서 4번이 맞다라고도 무조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필수 문제로 맞아야 되는 거고. 세 번째 보죠. 토지 특성에서 옳은 거. 위치의 가변성. 이건 우리가 인문적 특성이면, 자연적 특성이면 물리적으로 안 된다. 인문적 특성,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이면 경제적으로 변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자, 위치의 가변성으로 물리적 위치가 변해요, 경제적 위치가 변해요? 경제적 위치가 변한다라고 나와야 되고, 또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부동성으로 물리적 위치는 불변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자, 영속성은 소모되지 않으니까 마모파손이 없어요. 그럼 물리적 감가도 적용되지 않고 감가상각도 적용되지 않는다. 감가상각을 배제시키는 요인이고. 자, 3번에, 자, 주변 토지의 외부 환경이죠. 외부 영향에 의해서 경제적 감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감가하면 물경기인데 마모파손, 물리적, 외부환경, 경제적, 내부 구성요소, 설계설비 나오면 기능적이라 그랬죠. 자, 외부환경에 의한 경제적 감가를 일으키는 건 부동성. 이거 우리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죠. 암기 코드가 외부지역 부인 경합. 이것도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처음 등장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를 보면 영속성으로 이 감가상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물리적 감가를 배제시키는 근거가 되는 건 영속성이에요. 물리적 감가 토지에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성? 영속성. 근데 토지에 경제적 감가가 일어난다. 이건 뭐의 근거냐면 부동성인 거예요. 부동성. 움직이지 않아서 외부 환경 영향을 받는 거다. 4번에 보니까, 자, 부증성 나왔어요. 물리적 특성 나왔죠. 자연적 특성. 그럼 물리적으로 안 된다. 용도적 공급이 아니라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완전 비탄력이면 양이 변하지 않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토지의 이행과 전환. 이행은 용도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용의 전환, 용도 전환 또는 이용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도 나왔어. 용도. 용도를 바꿀 수 있다. 뭐가 나와야 돼요? 용도의 다양성 나와야죠. 용도의 다양성. 근데 오늘 뭐 다들 시험 잘 보셔가지고 열심히 하신 거죠. 4번에 보죠. 옳은 거. 자, 1번에 보니까 수요 증가 공급 감소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 1번 지문의 특징은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럼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겠네. 가격을 한번 볼까요?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 공급 증가, 공급 감소하면 가격 상승. 가격은 상승해야죠.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수요 공급의 변화폭에 의해 결정된다는 얘기는 아직은 결정할 수 없고 변화폭을 제시해야만 결정할 수 있어. 그래서 알수 없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알수 없다. 뭘알수 없어요? 가격이 아니라 양을 알 수가 없죠. 양은 증가하고 양은 감소하는데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양은 알수 없다. 그래서 양은 변화폭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나와야 되지. 가격은 알수 있어요. 가격은 상승하는 거고. 자, 완전 비탄력이고 수요 증가라고 나왔으니까 완전 비탄력이면 양이 불변. 양이 불변이죠. 얘가 무조건 양은 불변일 거고, 그러면 가격은 얘가 결정하니까 가격은 뭐 한다? 상승이라고 나와야죠. 변하지 않는 건 양이 변하지 않아야죠. 완전 비탈력 나오면 무조건 양 불변. 3번에 보니까 이 3번 질문의 특징은 하락이 아니라 기대하면이죠. 기대하면 예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상을. 그럼 이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곡선 상이 아니라 곡선이 이동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곡선이 이동한다. 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거로 기대했대요. 그럼 산다, 안 산다? 올라갈 거라고 기대해야 사는 거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요, 안 사요? 안 사야지. 그럼 수요 곡선 어느 쪽으로?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해보죠. 이게 기대하면이 없다고 한다라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수요량이 변하죠? 그럼 곡선 위에서 움직여야지. 그러면 곡선 위에서 점이 위쪽으로 가냐, 아래쪽으로 가냐를 해석할 때 가격이 내렸죠?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렇게 세로축으로 쓰는 건 뭐다? 가격이에요. 그러면 비싸지면 올라가고, 싸지면 내려가니까, 이게 없다라면 가격이 하락하면 곡선 위에서 점은 하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맞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맞는 얘긴데 기대가 들어갔으니까 이 뒤에 지문은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험이 다가올수록 머릿속에 정리 안 되거나 조금 어렵거나 이해 안 되는 것들. 근데 한번 잘못 머릿속에 딱 지금 고정되면 시험장 때까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학원 나왔다라면 적어도 공부했던 것 중에 좀 헷갈리거나 이해 안 되는 건 질문하고 가야 돼. 질문해서 저한테 명확하게 이거다, 이거다라고 정리하고서 이해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야 돼요. 지금 시기에 옆 사람한테 야, 이거 뭐야? 이렇게 해서 잘못 가르쳐 주면 이게 만약에 머릿속에 고정되면 큰일 나요. 나중에 너 때문에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하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해야 돼요. 꼭 그렇게 질문을 해. 비슷한 사람들끼리. 네. 질문하는 건 아직 좀 점수가 모자라는데 고만고만한 사람에게 또 질문하는 게 문제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어찌됐거나 4번 봅시다. 자, 오피스텔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재라고 했네요. 그러면 살때안 산다 그랬어요. 싸졌으니까 얘를 뭐 한다? 산다. 그러면 얘는 안 산다, 안 산다. 그러면 수요가 주니까 그 이후에 아파트 가격은 뭐 하다? 하락할 것이다. 맞네요. 이게 이제 우리 경제론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죠. 여기 안 사니까 그 이후에는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한 단계를 건너뛰고 이렇게 질문 나왔던 거고. 자, 5번에 소득이 증가하면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곡선이 이동하는 수요의 변화죠. 근데 증가하니까 말이 없으면 정상되니까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 상한은 따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곡선이 이동할 때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